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기대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달라스에서 교기송 김보라 전도사 인사드립니다. 기다립니다. 네, 오늘은 함께 또 기도하기 전에 나누고 싶은 말씀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네, 28절부터 나누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수고하고 계시고 무거운 짐이 여러분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삶에 지금 지치거나 힘들다고 느낀다거나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너무 버겁다.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다. 라는 그런 느낌이, 지친다는 느낌이 여러분에게 좀 있다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성령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혹시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나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짐을 지고 있나요? 왜냐면 주님이 주신 짐은 가볍고, 가뿐하다고 했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지쳐 있다는 거는 옳은 징조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맡은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쓸데없는 것들 또는 불필요한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주님이 나에게 맡기지 않은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일은 없나? 아니면은 주님의 시선보다는 다른 사람들 신경을 써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없나? 또는 내가 거절을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덜 좋은 것을 거절을 해야 되는데, 거절을 못해서 미안한 마음에, 눈치를 보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또 떠넘겨진 일들은 없나. 자꾸 돌아보시면서, 정말 그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 덜 중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잘라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길다고 볼수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하라고 한그 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라고 한그 일을 우리가 했는지 묻는다면은 우리는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을 내가 완수하고 왔다고. 그러려고 한다면은 사실 지금 주어진 시간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들, 불필요한 일들은 우리가 내려놓아야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집중하라고 한그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하고 그 일을 할때또 주님으로부터 뭐 말씀과 또이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 영으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공급을 받을 때, 그 충전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 그 힘을, 영적인 힘을, 안에서부터 오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불필요한 일들은 없는지, 내가 나의 우선순위를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고, 또그 일들의 중요성을 우리가 분별하고 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이 나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혼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내가 안 해본 일이라고 한다면 처음 해본 또 어떤 미지의 도전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 맞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주님이 나의 역량을 확장시키시고 나를 훈련시키는 기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것을 배워나가고 내 역량을 확장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걸 능히 감당할 능력이 있다.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또 역량을 확장시키는 기회가 될수 있는데 그럴 때 영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 큰 도구입니다. 영으로 우리가 뜨겁게 심령으로 뜨겁게 기도를 지속적으로 매일 꾸준히 30분 이상씩 할때 사실 우리의 영적 역량과 능력이 더 확장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나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고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예,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 필요한 모든 능력이 나에게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라바실라바카샤바쿠세라바리라카야바고시라바사 일라바리야바고시라바시라바카야바고시라바사 오 야바라바딜라카야바고시라가질레게리레케세 아라바가리라가실라가스라바구야디아카야바고사 오라바가실라가야바고시라바카사 오리야바카샤 내 멍이 내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오가실라바쿠시라바가사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라카샤바고사 아라바리야가스라가실라바구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합니다 리라바쿠시라가사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 아리야가시라가사 이전에 힘겹게 느껴졌던 그 일들 아리야가시라가 이제 힘들지 않게 느껴집니다 알았으니 내가 영어로 기도하며 아리야바실라가시라바고스 말씀 인식할 때 아리야바가시라바사 리라가시라는 더 이상 힘들지 않고 나의 역량은 확장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적 역량은 확장됩니다 아리야라가실라바카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됩니다 할렐루야 바라딜레게실라바카야바고사 아라바리야가실레게리라카야바고실라바사
야라가리라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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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와스 오야와라와질라와리야바로 야와라와질라와리야바로 야와라와실라와리야바로 야와라와질라와야 오야와라와질라와리야바로 야와라와질라와리야바로 야와라와질라와리야바로 야와라와질라와리야 할렐루야. 오늘 나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본인에게로 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나에게 오라고 한 목적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얘기하시면서, 근데 그 쉼을 얻게 되는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의 멍에 메고 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와 그 짐을 메고 예수님의 방식을 따를 때, 그때 거기에 있어서 쉼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그 짐은 가볍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힘에 의존해서 우리가 이걸 세우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들이 항상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없게 되고 근심하거나 염려하게 되거나 미래에 향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끊임없이 염려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멍에 우리의 수고로 이렇게 지으려고 할 때 일어나는 그런 무거운 짐이겠죠.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지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수고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비록 우리가 동일한 열심을 내고 동일한 수고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님의 방식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입니다. 네. 주님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피해자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포지셔닝, 위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섬긴 자이자 주는 자이자 승리자의 위치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위치에서 사랑으로 항상 행하는 위치에서 즉시 용서하고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쓴 감정을 품지 않는 그런 주님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 행하기 때문에 인생의 어느 분야든지 우리가 거기에서 기뻐하고 넘치면서 우리가 그 쉼을 얻는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어떤 분들은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성향이 있지만 자꾸 뭔가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건 참 잘못된 것이라는 게으른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항상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 마치 마르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던 것처럼 분주하게 되는 그런 그런 모드로 들어가기 쉬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골로새서 1장에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힘을 따라 수고를 다하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게으르지 않으셨고 열심히 사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 가운데 항상 평강과 그 은혜가 흐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또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힘을 따라서 내가 수고를 다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를 다하지만 그러나 그 수고를 하는 그 힘의 근원이 우리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고를 다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방식을 따랐을 때 항상 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 쉼이 있는가? 내 마음에 쉼이 있는가? 내 마음에 만약에 쉼이 있지 않고 분주하거나 불안하거나 조급하거나 안정감이 없다면 평안이 없다면은 그러면 지금 뭔가 어느 영역에서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인생을 또는 우리와 관련된 것들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께서 짓지 않는다면 수고가 헛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조급하게 분주하게 먼저 행동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주님의 자리 앞에 앉아서 우리 심령을 체크해보고 그런 가운데 분주하거나 조급하거나 불안하거나 아니면 어떤 무언가 우리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동기부여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를 동기부여하게 하려고 한다면은 그것들을 잘 체크해서 우리가 주님의 쉼을 누리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오는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기도하는데 혹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시간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어두워 보이는지 얼마나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지와 상관없이 회복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결혼을 살릴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결국 둘이 함께 가는 것은 한 사람이 더 속도를 내고 싶어도 다른 한 사람이 좀 느리다면은 맞춰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결혼은 함께 맞춰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기 때문에 빨리 가는 순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 더 느리게 가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그 발을 맞춰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 사랑인 것이고 우리가 받은 이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배우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생각할 때 정말 서로의 장점은 부각시켜주고 또 서로의 약점은
덮어줄 수 있는 그런 팀이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는 주님의 왕국을 위해 함께 뛰어가는 팀이 바로 결혼이고 예, 부부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결혼 생활 가운데 부부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정말 소망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그 맞춰가는 것에 있어서 누가 혼자 일방적으로만 참으려고 한다면은 거기에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죠. 함께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시작을 한다면은 예, 다른 사람도 그 아가페 사랑을 진행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겠죠. 예, 누군가 한 명이 시작을 해야지 예,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부 생활 가운데 예, 개입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배우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가진 최고의 그림으로 바라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계속 불러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현재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림대로 아름답게 화목하게 행복한 또 주님의 부르심을 함께 이루고 하나님의 왕국을 함께 세우는 그런 부부 생활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그리시고 불러내십시오. 그러면 시간은 걸릴 수 있겠고 인내해야 될 시간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함께 또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옵니다. 내가 주님께 옵니다. 내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에게서 배웁니다. 주님에게서 배웁니다. 또 주님의 말씀의 방식을 따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의 방식을 따릅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완벽하게 순복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기로 선택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방식을 내가 따라갑니다. 사랑의 방식을 내가 따라갑니다. 그 온유의 방식을 내가 따라갑니다. 그 겸손의 방식을 내가 따라갑니다. 나는 모든 육신적인 것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님의 짐을 질 때 나는 참된 쉼을 얻습니다. 참된 만족을 얻습니다. 참된 기쁨을 얻습니다.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나의 삶은 주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그리고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져드립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기뻐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헤아려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좋은 것만 취합니다.나는 빨리 돌이키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으며 나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를 씻습니다. 그분의 성령님께서 경건하지 않는 모든 것을 불태웁니다. 난 나의 인생을 주님께 거룩한 희생제물로 내어드립니다. 나는 나의 육신을 거룩한 희생제물로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난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합니다. 난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바라봅니다.
그분이 지으신 모습대로 그분이 지으신 모습대로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고집 피우던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자존심 있던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니던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마귀에게 지배받던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을 지금 입습니다. 그분의 멍에를 집니다. 그분의 짐을 집니다. 나는 그분의 쉼을 마십니다.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정말 주님의 가벼운 짐을 기쁨으로 지면서 그리고 행복 가운데 주님을 또 섬기는 그런 승리하는 한 주 되실 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